안녕하세요. 아세안넷 김수윤입니다. 네, 제가 전에 올해 직원 두 명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제 2차 회식이 있어가지고, 2차 회식 맞죠? 그쵸? 2차 맞죠? 회식이 있어가지고, 이제 가기 전에 거기 회식 장소에서는 뭔가 이 직원들을 소개하거나 그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, 여기서 일단 소개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. 일단 한 분은 저 이제 문화유산 같이 연구하면서 제가 캐스팅 아무튼 그 해서 오게 되었 이제 하게 되었고 한 분은 이제 디자인하고 또 이제 영상 편집도 해주시는 그런 이제 디자이너님으로 한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1차 회식을 홍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이파에서 했는데. 너무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세안 랩 약간 파산 직전이에요. 회식하다 파산할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래도 저희 아세안 랩 취지에 맞게 태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, 태국 음식과 약간 내추럴 와인을 좀 조합한 그런 곳이래요. 되게 신기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, 우리 술잘 마시는 우리 직원들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박수인 연구원입니다. 저희 작년에 이제 문화유산 관련 한아세안 문화유산 관련 용역을 맡으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제가 소개해준 친구가 저랑 외교부에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. 가장 큰 일을 했죠. 귀인이십니다. 저 그래서 너무 같이 일하다 보니까 너무 일도 잘하고, 우리 둘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?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. 네, 박수인 임관이고요. 이제 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문화재 학을 하고 지금 또 이제 개발협력 석사를 또 하고 있는 인재이십니다. 네, 아세안랩은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육미선 디자이너님입니다. 정말 일도 정말 야무지게 잘하고 우리 뉴스레터를 이제 디자이너님 없었으면 우리 뉴스레터를 발간을 못했을 텐데 그 용역을 덕분에 따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뉴스레터 구독 다들 하고 계시죠? 우리 열심히 네. 우리 윤미선 연구원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또 인스타도 해주시고 또 이런 영상 편집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떠나지 마. 어디 못 가요. 다들 어디 못 가. 낚였어. 약간 좀안 먹어본 좋아요. 색다른 여기 무슨 우럭 튀김 같은 거 있던데. 도전도전. 사과 샐러드를 올린 우럭 튀김. 이거. 우리 4메뉴, 3인 4메뉴. 싹 가능.
그리고 이거 나중에 술 마시다가 이거 무조건 먹어야 좋아요. 된다고. 그러니까 이거 진짜 찹쌀밥 짓는 아이템이래요. 찹쌀밥을 쪄서 만들거든요. 이거 저희 손님들 되게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한번 컨테이너로 띄워볼까? 비싸게 안 되거든요. 미나바라고 마시는 달이라는 데서 우와 추한 달을 곧 세 분이 마셔서 저희 짠. 와 진짜 식기가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만든 건가? 아 근데 향이 진짜 태국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 이 라임과 이 고추와 이 뭐지 피쉬 소스 향이 완전 태국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오, 향 너무 좋다. 아 이게 진짜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 카카오 뭐지 카카모사버신 그거. 근데 여기에 당면이 딱 들어가니까 색다른 느낌? 얘도 진짜 맛있겠다. 어떻습니까? 너무 맛있어요. 우리 하나가 더 남았는데 아 그거 저거 랭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네. 향이 세가지고 음식들이 조금 가면 그냥 얼음 끼운 맥주랑 맞아 그러니까 항상 맥주랑만 아세안도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랑만 마셨었는데 덥고 이러니까 이 화이트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이고 화이트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그래도 저랑 일하면서 좋은 거는 맛있는 걸 많이 먹지 않나요? 아끼지 않고 먹는데 돈은 절대 안 아낍니다. 하이라이트가 나왔어. 이걸 줬어. 와우. 이거 세 개 맞아? 세 개 맞아? 우리 싸움 나는 거 아니야? 어? 두 조각이야. 밑에 하나 더 있어. 아, 하나 더 있어. 이거 잘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비탕에 고춧가루를 와 피쉬 소스를 한 너무 맛있어. 근데 고기라서 레드가 어울릴까 해서 레드로 바꿔볼까 했는데 화이트랑 너무 잘 어울려.
막 드라이한 느낌보다는 가벼운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리고 추천도 추천 되게 잘 해주시고 엄청 친절하세요. 맛을 한번 봐주시겠어요? 싱아 지금은 걱정은 되지만 뭐 집이니까